그래서 이 진광대왕은 도산 지옥을 관할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지옥의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입니다.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공적도 없고, 옛날에는 이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 돌아서 가든지 발을 걷고 건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발을 벗고 물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운 물이 발에 올 때 그게 아마 이렇게 베는 고통일 거예요. 근데 사실 칼로 베는 건 더 아프겠지만, 더 아프다 덜 아프다는 아픈 경지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준 공덕도 없는 죄인이 들어가는데, 칼을 심어놓은 험한 산에서 죄인들이 칼에 찔려 고통을 당하게 하고, 관속의 시신에 쇠못을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속에 막 뚫고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시황 찬탄초에 보면 진광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죽어서 갈 때 단지 혼자서 아득하고 넓은 들판에서 헤매게 되고, 길을 가려고 해도 어렵고 중간에 머물려 해도 멈출 만한 곳이 없다. 이름만 들었던 나찰들이 앞뒤로 따라붙어서 어쩔 수 없이 사출산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 산은 높고 험하고 바위 모서리는 칼날 같았어. 그러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때 옥졸은 쇠몽둥이로 내리쳐 숨도 잊기가 어렵다. 이제 뒤에서 막 몽둥이, 쇠몽둥이로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처럼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으면서 울며 불며 사출산을 길을 넘어야 비로소 진광대왕의 대궐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이 여러 가지로 묶인 채 어전에 줄지어 있다. 대왕은 죄인을 보고,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곳에 왔느냐?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를 사니까 전생에 그렇게 살고 이 생에도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난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여기 왔느냐? 그 수는 겐지스강의 모래로도 비유가 안 된다. 너희들은 모르나 매번 지옥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옥조리 쇠몽둥이로 때리면서 인간으로 돌아가면 빨리 불도 수행하여 성불하고 또다시 오지 말라고 정성껏 말해 주었건만, 그 보람도 없이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잠시만에 다시 또 왔느냐. 죄를 짓고 돌아와 고통을 겹쳐서 받게 되니 누굴 원망하겠느냐 라며 호통을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찰에 가면 그 시황전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그 진광대왕이 있고 그 옆에 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 있고 동자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명부전에 이런 그 시왕을 모셔놓고, 여러분들 제발 죄를 짓지 마시오. 그래서 60갑자를 통해가지고 10대왕이 각 6갑자씩 거기에 그 대왕에게 매여 있으니 그 대왕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 시황 생철경에 보면 미리 시황전에 가서 공덕을 쌓는다 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말하자면 살아서 지내는 그 예수제다. 미리 닦는다 이죠. 공덕을 닦는다. 제1 진광대왕이 거느린 부하로는 판관, 대산유판관, 대산주판관, 도구송판관, 대음하우판관 있고, 기왕은 나라실기왕, 악독기왕, 부석기왕, 대쟁기왕, 동자는 주선동자와 주악동자가 있고,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있는데, 이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명을 끝났을 때 그 영혼을 데리고, 그리고 하염없이 명부의 세계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뭡니까? 염불 할 때, 회신곡 할 때 나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니들로 나왔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이제 재진에 가면 그걸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 회신곡 소리 그거 들으면 그만 눈물이 줄 나죠. 예. 네. 죽어가서 갈 때는 일찍 사자, 월찍 사자가 말이지. 나를 끌고 간다. 이제.
그러니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공덕을 지어 있어. 그러고는 뭐 합니까? 그릇에다가 뚝 돌립니다. 옛날에 저 뭡니까? 품바 타령하고 동양하듯이 절에 가면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비춤도 추고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내죠. 근데 사람들의 이 마음을, 신금을 그렇게 바꿔놓게 하는 방법은 윽박지르는 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설법이라고 하는 게 굳이 무슨 뭐 꼭 그런 형식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 타령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광대왕은 살아생전의 공덕을 판단하고 공덕이 없는 죄인은 지옥사자들에 의해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빈틈없이 꽂혀있는 칼산으로 던져버립니다. 칼이 거꾸로 꼽혀있는데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고 꼽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다가 엎어지면 칼날이 온몸을 찌르고 발등으로 날카로운 칼날이 파고들어 죄인들의 고통은 이루다 형용할 수가 없다. 또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있는 평상위에 알몸에 죄인을 눕혀놓고 지옥사다들이 크다란 칼로 마구 자르고 찌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긴 이런 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세계죠. 근데 실제로 그런 형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어제가 저 포항 쪽에 영흥초등학교가 100주년이 됐대요. 그 영흥초등학교를 다녔던 동기생이 토요일날 내려와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포항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포항 영흥고등학교가 100주년이 됐대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보다 조금 늦으니까 아마 1, 2년 후에 100주년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년 전에는, 100년 전이 언제입니까? 1910년이잖아요. 우리가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아마 1911년 정도에 세웠으니까 100주년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학교를 가려 해도 한국 사람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그때는 보통학교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재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 일환으로 세워진 게 지금 이제 100년이 된 학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1906년도에 세웠으니까요.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그래도 1905년에 이미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가 빼앗기기 시작했죠. 그럴 때 스님들이, 아하, 우리들을 교육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물론 여기는 33년이 됐지만 서울동국대학교는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속에는 그런 고통들이 있죠. 학교 가야 될 사람이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은, 친구도 아니겠지만 일본인들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바라보는 아이들이, 정년기에 있는,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역시 도산 지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칼로 꼭 찔러야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찌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도산은 칼로 된 칼날 지역의 산입니다. 이러한 칼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방에 가서 참선하는 게 굉장히 큰 일 같지만 그 선방에서 가나선할 때 화두를 잡는 게 뭐냐 하면 이문을 갖고 화두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화두거든요. 이게 뭘까라는 거. 명제, 스스객기를 갖는 겁니다. 자, 도산 지옥에 간다는 거 이게 뭘까? 칼날 도산 지옥은 칼날의 지옥인데 이런 칼산 지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우리 저 타령 쪽으로 해서 한번 칼로 된 산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칼 지옥이 어디 있나 이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표현도 그렇고. 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것하고, 너 사랑한다. 굉장히 다른 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경상도 사람들은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내가 웃고 말하는 것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평소에는 뭐 늘 그러려니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왜 이런 곳에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웃길 줄 모르더라도 KBS ETV 좀 보고 거기 코미디 프로 나오잖아요. 요새는 뭐 그거 안 봐도 1박 2일도 나오고 뭐 코미디 프로가 많잖아요. 왜 코미디 프로가 이렇게 잘 팔릴까요? 우리가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좀 웃고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웃고 살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웃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 입을 이렇게 해서 웃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도산지옥 가지 않고 도산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내 입을 반달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내 입이 반달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스마일 아닙니까? 스마일. 사진 찍을 때 뭐 치즈 이런 우리 맨날 김치 먹으니까 김치 아 김치 맛있겠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양쪽 이걸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 내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저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오면 있는 와당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 경주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불국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이라는 세계가 뭐 저렇게 저 불국사처럼 다보혈의 신장이 있고 스카이혈의 신장 탑이 있고 이런 그런 세계가 불국토가 아니라 청룡교, 청원교, 백운교 있는 그게 불국토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입에 싹 반달처럼 웃음 짓는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내가 아야향도산 도산자제죠. 여러분 천수경 독송할 때 지금 이걸 알고 천수경 독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야향도산 도산자제제 웃겠죠? 웃고 해야 도산자제절이 되지 도산자제절 그러면 그거는 도산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뜻을 알고 독송하는 것하고 뜻을 모르고 독송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산자제절이야. 첫째,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하여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둘째는 바깥의 상황이 나를 향하여 탈선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바깥에서 나를 향해 오는 것은 경계라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나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 세상을 즐거운 세상으로도 만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도 만들고 반달과 같은 그런 스마일의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살고 싶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 밖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니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콕콕 찌르고 베고 아프게 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비명을 울리는 것을 보고 고소해야 하며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마음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유식한 마음으로? 유식한 말로? 예? 뭐 마조히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남을 그렇게 하고도 미소,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뒤로 쏙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섬뜩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자꾸 그렇게 하고 칼로 베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여기 이 천수경의 앞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원을 통해서 내가 법성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법성신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은 부부간에도 작용하고
친구들과 남들과도 작용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향하여 칼날로 찌르듯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둑이 있다 이거죠. 근데 도둑을 보고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보고 저걸 훔쳐가면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이 저걸 잊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할까. 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늘 남을 위해서 베풀고 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늘 남을 베고 아프게 하고 콕콕 찌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같이 반갑습니다, 이걸 쉽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그 중에 특히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나, 나 경주 사람 아닌데. 제가 일본 교토에 살 때도 보니까 교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삭삭하고 그런데 교토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경 사람들이 교토 사람을 볼 때는 촌 사람이라고 그래요. 촌 사람이 왜 촌 사람이냐?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드러움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 속에 빠져서 사람이 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격식이 없어져 버린, 그게 탈춤 추는 모습이에요.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고 이렇게 그냥 그 저기 여기가 지금 그런 곳이죠. 음악대학 있는 곳이잖아요. 영산과 영산회상에 춤이 그냥 덩실덩실 나와야 돼요. 어깨춤이.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문득 남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칼날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 같은 마음을 참회하고 칼날 같은 성질을 부드럽게 자비롭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한다. 이때 지극한 마음으로 천수경 또는 대비주 기도를 하고, 대비주는 여러분들 나와 있는 신묘장구 대단한 이게 바로 대비주 아닙니까? 예. 기도를 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약향도산이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웃어야 되겠다 이거죠. 열심히 수행하면 칼산지옥의 업장이 소멸되어 사나운 마음도 평정되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해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뜻이 도산자재절, 즉 스스로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뜻이다. 여러분 천수경 이게 말이죠, 이 한 대목 가지고도 1년 내내 저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왜 오셨느냐, 인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연말을 해서 다듬어 줄 거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본래 칼산으로 갈 사람이 아니다. 네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다. 약을 발라주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 그런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기 오신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이 고통의 세계를 떠나고자 했죠.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 그 고통의 세계를 바르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는 반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남이 나에게 대하는 짓이 마치 칼로 나의 온몸을 찌르고 가슴을 도려낸다는 아픔이 있는 칼산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설사 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칼날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천수경을 외우고 대비지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 수행해야 된다. 기도하는 수행의 힘에 의하여 칼의 산이 저절로 꺾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천수경을 외우고 대비주를 기도를 적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 수행하여 법성신과 하나 되어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원화조동 법성신. 그렇잖아요. 내가 법성신이 되어야 돼. 이처럼 되었을 때 나에게는 남을 내치는 칼산이나 나를 내치는 칼산은 이미 모두 꺾어져 텅 비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반야신경의 온 개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담담해서 이 칼산의 지옥은 처음부터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죠? 칼산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대비지로 장엄이 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모든 일을 온 세상을 편하게.